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신규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 친구는 지금 배가 지금 하얗죠? 근데 이 친구는 배가 이렇게 핑크 색깔로 있어요. 근데 얘네 이름은요, 핑크벨리 스위프트라는 도마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서던 그린이라는 두꺼비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두꺼비 생각하시면은 엄청나게 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사이즈도 다 커도 작습니다. 자, 우와, 잠깐. 우선은 한 마리 꺼낼게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우선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들은 바닥재, 모래, 흙, 아무거나 세팅하셔도 다 됩니다. 진짜 엄청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데려왔는데요. 우선 이런 친구들 세팅하는 것도 제가 조만간 찍을게요. 그리고 온두라스 터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렸죠. 그거는 보시고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얘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지만 바닥재는 모래로 해주면 세팅하고 먹이 먹이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우선은 새롭게 입교된 친구고요. 자, 우와야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맹꽁이, 바로 추비포록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맹꽁이에요. 얘네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다 큰 성체고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번식 사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추비포록인데 성체급이 지금 무려 7마리나 들어왔습니다. 엄청 귀엽죠? 배가 볼록볼록 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우선 이 친구도 사육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모래나 흙으로 세팅해서 키우면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곧 알려드릴게요. 자, 와, 오, 야, 엄청 부풀었어. 오, 이거 보세요. 땡그랗게. 우와. 몸에 지금 바람 들어갔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귀여운 친구 있고요. 안 다치겠네 이제. 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우선 귀여운 친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이제 비어디 드래곤인데요. 이제 하이포 레드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나중에 색깔이 빨개지는 친구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색깔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 굉장히 실제로 보면 붉으스름한 색깔이 띄고요. 그리고 하이포 트랜스를 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포 트랜스 레드. 그래서 우선 이런 친구 지금 10마리가 입고가 되었어요. 어제랑 해가지고 새로 입고된 친구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라는 거죠. 요, 이 친구는 좀 붉죠? 실제로 봐야 돼요. 사실 실제로 봐야 돼요. 자, 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왔는데 약간 이름이 모르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바로 컬러테일인데요. 한번 꺼내볼게요. 베이비가 왔습니다. 베이비. 자, 이 친구는 나중에 성장을 하면은 이거보다 한 두세 배는 커져요. 지금 베이비여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적응도 잘할 것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교목성이어가지고 약간 유목이나 정글바인 같은 걸 세팅해주면 되는 친구인데요. 엄청나게 키우기 쉽고 굉장히 땡글땡글 귀여운 친구니까 이런 친구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랩타일쇼 있죠? 랩타일쇼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곤충하모니도 많이 오셔서 20% 할인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요시. 자, 이게 온두라스 터틀 어제 꾸민 거고요. 되게 허접한데 나름 분위기는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비어디 드래곤 이제 하이레드, 하이포레드 친구들 사육장인데요. 얼른 얼른 모셔가세요. 진짜 할인 엄청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자, 얘들아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아, 진짜 거짓말이냐?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야. 안녕, 잘 있어. 귀엽죠?